코미디 TV 얼짱시대호 출신 유해주가 결혼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. 유해주는 지난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여러분,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 예전부터 짐작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, 맞아요 저 결혼한답니다 라고 알렸다. 이어 누군가는 저를 추억의 한 페이지로 기억해주시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인스타를 통해서라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어요 라고 했다. 또한 바로 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, 다이렉트로 장문의 응원글을 받을 때마다 전부 답장은 못해드려도 한 분 한 분 캡처해두고 힘들 때마다 살짝 쿵 꺼내 읽으며 힘을 내곤 한답니다. 결혼 준비와 동시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배로 생겨나는 것 같네요 라고 전했다. 그러면서 저는 내년에 2019년 4월 위 신부가 된답니다. 지금부터 5개월가량 남았네요.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행복한 예신, 예비 신부, 이 순간을 함께 즐겨주세요.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해요. 라고 말했다. 유해주는 과거 인터넷 얼짱으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. 2011년 코미디 TV 얼짱시대5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다. 현재는 쇼핑몰 CEO로 활동 중이다.